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향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바닥 구간을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6월 15일 52주 신고가를 통해 확실히 분위기를 바꾼 만큼 이제는 집중적으로 조정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업 시켜드릴 주린소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은 할 얘기가 좀 있죠. 아무래도 최근 4, 5월 사이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KC코트렐도 관련 주로 흐름을 만들어줬었고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4월 24일에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볼게요. 미국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 중립 위해 미 VC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들이 신규 투자 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한 회사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4,000원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물을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해주었는데요.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호재가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는데요. KC코트를 하한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을 목적으로 보통주 1460만 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2400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30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해당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 도중에 나오면서 KC코트렐이 시간의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C코트렐이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는 있으나 회사 자체 주주를 생각하지 않은 팽이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가 되기 전까지 최소 2, 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어제 오늘 KC코트렐 못지않게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황산업인데요. 이틀 전에 200억 규모의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마이너스 26% 정도로 마감을 했죠. 분명히 상따 노리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건데 당일 고점이 27.4%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고점에서 물렸다면 이날 하루에만 50%, 마이너스 50% 났겠죠. 게다가 내용이 심각한 악재인 만큼 오늘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KC코트렐이나 백강산업 이런 종목들에 물렸다고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여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루닛, 삼알미늄, 브이온텍, 레이저셀, 프로텍 등등 적어도 20%는 생각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언급해드려왔었고 제게 연락주셨던 분들에게는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C코트렐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드리는 만큼 딱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단기에 적어도 10에서 20%는 거뜬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쫙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KC코트렐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유상증자 이력들을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2, 3개월은 조정이 계속될 거고 심하면 1년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신다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 계좌도 업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 계좌에 KC 코트렐 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보고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침바닥,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 1분기에 4조 원 이상 영업 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 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폭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반도체 감산 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인다. 들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챗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 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 파운드리 양산 자동차 HUD용 칩,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 국내 팹리스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 차량용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도 삼성, SK, LG의 제품이 현대차에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대 그룹을 구심점으로 구축된 한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생태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반도체 패권 힘실린다. 인텔, ARM 핵심 투자 참여 논의. 세계 반도체 설계 기술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 ARM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인텔이 핵심 투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 최신 반도체 IP 확보로 파운드리 시장 선도 노린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설계 자산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IP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TSMC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전대는 계획이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고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도 심상치 않죠. 대규모 투자를 계속 진행 중인 데다가 주가도 약 1년 만에 7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기관 내 인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견인 테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먼저 언급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TLB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제작전자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PCB 제조업체로 메모리 반도체 PCB의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PCB 사업까지 진출 중인 기업이죠. 주요 제품은 모듈 PCB, SSD PCB 등이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SSD PCB의 양산 체계를 구축해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보면 다가오는 DDR5 전성기 스웨드로 TLB 부각, 1일 어닝쇼크급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용량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서버의 경우도 신규 중앙처리 장치 출시에 따라 차세대 D램인 고용량 DDR5의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도 스마트폰, PC, 서버 등에서 고용량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고, 인공지능 챗봇, 챗GPT도 사용도 확산되고 있어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TLB,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 PCB 양산체비 맞췄다. 메모리 모듈 인쇄 회로 기판 업체 TLB가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 PCB 양산체비를 맞췄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고객사의 DDR5 D램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 PCB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TLB, 하반기 베트남 신공장 가동, 2025년 생산 공장 추가 증설, 메모리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이 주력인 TLB가 경쟁사 메모리 업체의 감산과 DDR5 전원 가속화에 실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베트남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2025년엔 추가 증설을 계획 중이다. TLB 주가 기세 등등 경쟁사 메모리 감산 촉각, 경쟁사 메모리 기업의 감산과 DDR5 전환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TLB는 사업의 특성상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들로부터 수주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기판의 수요가 반도체만 한정되어 있지 않는 만큼 LG전자나 전장용 기판을 사용하는 현대차 같은 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해지고 있죠. 물론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가 TLB 같은 PCB 업체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최근 삼성의 반도체 감산 효과와 투자 이슈, SK하이닉스의 후공정 부문 투자 등은 TLB의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위 관련 내용들을 통해서 바닥 구간을 넘어 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6월 15일 52주 신고가를 통해 확실히 분위기를 바꾼 만큼 이제는 집중적으로 조정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떨어지면 대시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안으로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주린소대에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